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정보가 어느 날 사라졌다. 이것만으로도 황당한데 모르는 사람 사진 수백 장이 들어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전에 잃어버린 전화기와 새 전화기가 서로 연동될 경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류란 기자의 기동 취재입니다. 지난 5월 길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뒤 새 스마트폰을 사서 쓰던 조현승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낯선 남자가 중국에서 찍은 셀카 사진 300여 장과 모르는 연락처 수십 개가 들어온 겁니다. 조 씨가 정보를 저장하면 여러 차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좀 섬뜩했죠. 좀 무섭기도 하고. 새로 저장된 연락처의 사람들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 물었더니 사진 속 남자는 국내에서 일을 하다 옌벤으로 돌아간 중국 동포였습니다. 이 남자 가족과 통화했더니 1억 온 날에 있잖아요. 일하고 들어오다가 길에서 죽은 거네요. 걔는 번호는 그냥 연결돼 있잖아요. 공짜는 이게 누르니까 그냥 열리더래요. 스마트폰을 주었는데 비밀번호가 쉽게 풀려 초기화할 필요 없이 중국에서 개통해 써왔다는 겁니다. 조 씨가 이전 스마트폰 계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남자의 사진과 연락처가 넘어왔고 조 씨의 정보를 남자가 삭제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연락처랑 사진을 제대로 저장을 못해요.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것도 못하고 뭐 결제 뭐 그런 것도 못해요. 쇼핑도 못하고 전화만 하고 있어요. 전화만. 휴대폰을 잃어버릴 경우 통신사에 신고하면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재개통할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원격 제어로 전화기를 잠그거나 아예 초기화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놨다. 그리고 초기화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계정을 해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난해 휴대전화 분실 신고는 235만여 건, 돌아온 건 126만 건밖에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즉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SBS 유란입니다.